밤에 활동을 하는 꽃게 때문에 덩달아 야행성이 된 대천항 꽃게잡이 배선원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약속이나 한 듯 한 곳으로 모인다. 이분들의 행동 감 왓츠. 이렇게 바다 구경을 하시다가 손을 번쩍 들면은 목표물 최종 포착. 그러면 선장님도 감 잡고 행동 개시. 마지막 신호를 보내곤 발에 힘을 힘껏 주는데 바다로 던져진 꼬챙이가 낚은 것은 꽃게 아니 부표 대신 선원들은 힘껏 부표를 당기는데 이것은 서해 꽃게잡이 방법 중 예고편에 속한다. 웬만큼 끌어올려진 그물을 지지대에 연결하는 것 또한 인력으로 해야 하는 일. 사람 몸무게의 몇십 배에서 몇백 배나 되는 무게의 그물을 상대해야 하니 끌려 내려가냐 끌어올리느냐 그것이 문제. 사용되는 기계는 단 하나. 그물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주는 이것뿐이다. 기계를 작동시키고 그제서야 한숨 돌리는 선원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모습을 드러낸 어마어마한 양의 그물에 바로 전투태세 돌입이다. 보물보따리를 풀듯 선원들 모두가 달려들어서 그물을 푸는 뒤 어찌 예상했던 그림과 다르다. 관찰팀 배를 잘못탔나 싶은데 꽃게는 그냥 각종 고기로 만선이다. 꽃게가 아니라 갈치 때문에 웃으신다. 별별 고기 걷어내니 한참 만에 오호라. 오늘의 주인공 꽃게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꽃게 집게발 잘라주는 것 잊지 않으시니. 서해나 남해나 집게발은 선원들에게 공공의 적인 모양. 참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업하신다. 꽃게 잘 자르면 상품 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요거 신경 없는 거 잘라야 칼이 지들끼리 안 물고 칼이 안 잘라져. 오늘 잡은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바구니를 질질 끌고 가는 선원분 포착. 속속 한 곳으로 모이는 노란 바구니들. 그 최종 목적지 구경 한번 가보자. 느릿느릿 걸어가 부어두는 양 역시나 적다. 그런데 엄마 이럴 수가. 언제 이렇게 꽃게들 모아두셨대? 허락없이 고무대야로 잠입. 수조에 갇힌 꽃게 입장 잠시 역지사지해보는데 헤엄치는 꽃게 신기하다. 이곳이야말로 꽃게 세상이로구만. 오늘 양이 얼마나 돼요? 어제부터 작아요? 네. 한 200kg 좀 넘었지. 300kg는 안 되고. 꽃게는요? 원래는 한 300kg 넘었죠. 서해 대천항 꽃게잡이 어법. 한마디로 티끌 모아 태산이다. 한번 내 꿈대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28개만 보고 내일은 이제 40개 뭐야. 매일매일 이렇게 거의 똑같은 데 보시는 거예요? 서해 대천항 꽃게잡이 X파일. 대천항 꽃게잡이 배는 전날 뿌려놓은 그물량에 따라 일회량이 달라짐.